2021년 6월 22일 화요일 21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소다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스페인 관광 라운드 테이블 참석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스페인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 백신 여권과 같은 증명서 필요 없이 무조건 자가격리 없는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은 백신 접종 증명은 물론 PCR 검사 결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 스페인 보건당국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작성한 자기 검역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앞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고 백신 여권을 준비할 수 있는 영내외 여행객들은 자가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할 예정인데 스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몇몇 국가에 무조건 입국이 가능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증명서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뉴질랜드, 중국, 이스라엘, 영국 등 10개국입니다. 광주은행이 다양한 혜택으로 리뉴얼한 해피라이프 여행 스케치 적금 4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피라이프 여행 스케치 적금은 광주은행과 하나투어가 금융과 여행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2015년 7월 첫 출시했다며 리뉴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품은 월 5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적금에 가입하고 하나투어 지정 대리점 여행 상품을 이용할 경우 3%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스케치 적금 4 1호로 가입한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머지않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해피라이프 여행 스케치 적금 4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캐리어와 여권지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버블을 본격 추진하고 여행사들이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한 해외여행 상품을 내놓으면서 해외여행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11번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각각 지난해 대비 캐리어 판매량이 30-40% 가량 증가했습니다. 11번가 관계자는 해외 항공권의 경우 판매량 증가율이 356%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판매량이 최저점을 찍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티몬은 오는 27일까지 해외 항공권을 90%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인터파크 투어 관계자는 가을에 유럽 전세기 상품도 출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